국내에서 우한 폐렴 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는 7명입니다. 확진 환자를 제외한 유증상자 41명에 대해선 현재 격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단 검사 확대를 위해 검사 소요 시간을 지금보다 4분의 1로 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의 검증 절차를 완료해 이달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합니다. 이를 다음 달 초 주요 민간 의료기관까지 신속 검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인 허가 절차 등을 진행 중입니다. 진단 검사 방식이 바뀌면 그간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염기서열 분석 등 2단계에 걸쳐 하루가 걸렸던 검사 시간이 리얼타임 RT-PCR 1단계로 6시간 만에 가능해집니다. 경국신문TV 전유진 기자였습니다.